게임은 5라운드고요. 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1, 2, 3, 4라 5라운드를 하게 되고, 5라운드 그때 승점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겨요. 승점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고요. 자, 그때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배를 받아서 배에서 크레인으로 물건을 상품을 내리고, 그 창고로 옮기고 임시 공항 갔다 창고로 가고, 창고에서 시장으로 가고요. 시장에 있는 거를 자 팔아서 사서 아, 네. 주문 카드를 카드를 만들어서 완수를 하면 주문 승점을 카드에 이제 받고 승점을 받는 흐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자, 게임 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선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액션은 안 돼. 차가 있는 곳 액션만 할수 있어요. 이쪽만 액션만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시간 소모예요. 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그래서 내가 이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죠. 2시간을 소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가장 위에 돌려서 놔요.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돌려서 놓고요. 자, 뭐 다른 사람이 또이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돌려서 놓게 되고요. 중간 액션을 취해도 되나요? 예,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액션을 하시게 되면 1원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액션을 하면 1시간을 더 소비해요. 이두 추가를, 개는, 네. 예, 아이콘 있죠? 시간을 하나씩 더 소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액션을 했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 다음 노란, 아니, 일단 갈색 할 차리고, 그 다음에 회색 할 차리고, 이렇게 되면 회색이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액션, 자기 턴이 돼요. 액션을 하고 면 갈색.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예. 사람부터. 그래서 8시간까지 하게 되고요. 자, 8시간까지만 할수 있느냐? 더 하실 수 있어요. 하시면 되는데, 자, 오버타임을 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더 내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턴을 하시면 다음 라운드 선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턴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날짜가 되죠. 자, 여기 이제 액션을, 이쪽 액션을 못 하느냐?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내가 1시간을 소비하고. 소비를 하면 얘를 일로 갖다 놔요. 일로 갖다 놓고 이쪽 액션들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질문. 예. 제가 예. 돈을 추가해서 시간, 보냈어요. 시간, 돈이 아니라 시간. 시간을 추가해서 예, 보냈어요. 보내고, 제 턴에. 제가 여기 있는 걸 썼어요. 예, 쓰고, 다음 사람은 이쪽 이쪽에 액션이 있는 있는 거죠. 액션을 다른 하셔야죠.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면은 또한 손. 시간을 또, 아니, 소비를 하셔야 되고요. 신중하게 가야 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이 진행이 돼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선적이판. 자, 이게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여기 한 칸짜리 배가 처음에 세 척이 놓일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놓일 거고, 이 배는 이제 이 배를 입항을 하게 되면 승점을 1점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품이 개수만큼 세 개, 두 개, 한 개가 실리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배를 받으면 수입을 받아요. 9원, 5원, 2원 얘를 수입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선적이판. 자, 여기 보시면 선박이팡이 있는데, 자, 얘를 쓰시려면 지금 얘를 1액션 쓰시고 3액션, 그래서 네 번의 타임을 쓰셔야 되죠. 그러면 자, 자기 아까 항만 공간이 두 2칸. 칸인데, 뭐세 칸이면 한 번에 다 받으셔도 되고요. 한 칸이었으면 한 대밖에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원하는 거두 대를 받아요. 일단은 비싼 거 받겠죠. 9원짜리와 5원짜리를 이렇게 받을 거고요. 욕 한번 있으면 받는 거에 대해서 무제한 예,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 뒤에 가면 큰 배가 나오는데, 큰 배를 받고 싶으면 항만의 공간을 늘려야 돼요. 자, 이렇게 받으면 수입 14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24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배는 바로 들어오고. 예, 배가 다시 채워지고요. 세 척으로 네. 채워지고, 상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 개, 두개 채워지고요. 자, 이게 선박 입항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계약이 보시면, 자, 여기 있는 계약을 쓰려면 일단 1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1시간을 더 해서 2시간을 써야 되겠죠. 쓰면 얘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실 거고요. 자, 계약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계약서가 상품 주문이라고 이렇게 세 장이 항상 펼쳐져 있을 거고요. 왼 전문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건데, 자, 보이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를 다시 채우고요. 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채우면 승점을 받는 거고요. 근데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가져올 수 있어요. 자기가 또 액션을 하면. 근데 추가 비용이 들어요. 갖고 있는 수만큼 돈을 내셔야 돼요. 한 개를 갖고 있으면 1원만 내시면 되고요.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시면 2원을 더 지불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계약이고요. 자, 그다음 하선. 자, 하선은, 자, 하선 액션을 보시면 하역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자, 타임을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어요. 내가 한 타임만 써도 되고 두 타임만 써도 되고 원하는 만큼 쓰는데, 자, 한 타임에 내릴 수 있는 거는 크레인 수만큼 내려요. 크레인이 한 개 있기 때문에 한 타임에 하나 내리면 되고요. 내가 두 타임을 소비를 하면 두 개를 내릴 수 있어요. 하나의 기준은 물건 기준인가요? 배 기준인가요? 상품 하나 기준이에요. 상품 하나 그래서 기준이요? 내가 크레인을 세 개까지 늘려놨다. 네. 그러면 한 타임 써서 세 개를 내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상품을 내리는 게 좋죠. 왜냐면 배가 이렇게 비워져야만 다음 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레인이 세 개가 됐고 한 타임을 써서 배를 비우면 기본적으로 자기 거 배를 먼저 비워. 그래서 제가 두 타임을 써서 여섯 개를 비운다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비우고요. 자, 남의 것도 내려줄 수 있어요. 남의 화물, 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배에 있는 화물을 하나를 내려주면 화물 하나 내려준 것마당 2원씩을 받아요. 돈을 받고요. 남의 거 내려줬으니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임시 보관함에 온 다음에 이 보관함은 어디를 어느 창고를 먼저 채우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창고를 먼저 채워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창고가 하나씩 공간씩 있고요. 자, 자기 창고를 먼저 채우고 나서 이 창고 관리자가 처음에는 이제 공용 창고에 있을 건데, 자, 현재 창고 관리자가 있는 곳에부터 채우고 또 넘어와서 채우고 또 넘어와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여기 있던 그 상품을 일로는 나가요? 예, 제가 먼저 채웠죠. 제 창고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색깔 창고 여기 채웠잖아요. 아, 한 칸씩밖에 없으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창고가 한 칸씩밖에 없기 때문에 다 스킵을 하고 비어 있는 공간으로 가장 가까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창고를 채울 때는 그냥 공짜로인데, 자, 남의 창고를 채우면 그 창고 주인이 돈을 받아요. 상품 하나당 1원씩. 그러니까 내 창고를 대여해주는 그런 개념이라서 수입을 1원씩을 받아요. 자, 예, 예. 그 아까 전에 물건을 내려줄 때 예. 2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남의 제 물건을 내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 2원을 받으시잖아요. 예. 전 2원이 차감되나요? 아니, 안 까요. 아,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은행에서 받는 거고요. 은행에서 예, 예. 은행에서 받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은행에서 받는다고 예, 은행에서 받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역이 제일 복잡하죠. 왜냐면 자, 하역을 할 때 자기 크레인 수만큼 상품을 내리는데 시간은 소모하는 걸로 곱해서 내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배에서 먼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원하면 다른 사람 배에서도 하역을 하실 수 있고 남의 거를 하역해주면 그 노가다 뛰는 느낌이라 상품 하나당 2원씩을 받고요. 자,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를 이때 기본적으로는 자기 창고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는 창고 관리자가 있는 곳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창고를 채우고 창고의 주인들은 이런 식을 상품 하나당 이런 식을 받게 되고요. 이게 하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항만 확장. 자, 항만 확장 액션이 있는데, 자, 일단 두 타임이고요. 얘를 쓰시면, 자, 얘를 쓰시면, 자, 항만을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실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은 다 내셔야 돼요. 5원, 6원, 7원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8원, 10원까지 늘리면 여기까지 늘리면 게임 끝에 5점을 받고요. 여기까지 늘리면 게임 끝에 10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테크 개념이라서 이 끝까지 찍으면 나중에 추가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운송. 자, 운송은 뭐냐면, 자, 일단은 이 창고 관리자가 자기 창고 쪽으로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뭐를 하냐면 내 창고에 있는 거를 내 주문카드로 상품을 이동을 하던가 놓고, 만약에 이렇게 검정색이랑 놓여졌었다. 하나 흰색은 여기다 주문 처리해야 되지만 얘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아예 폐기 버려지고요. 예. 그래서 내 창고에 있는 거를 상품 주문을 처리를 하던가 또는 뭘 할 수 있냐면 내 창고와 공용 창고에 있는 거를 다 시장으로 운송을 시키고 개당 1원씩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4개를 옮겼기 때문에 4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내 창고와 공용 창고를 다 시장으로 보내면서 수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 창고에 있는 거를 내 주문카드를 처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조력자. 이게 이제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비용 내시면 돼요. 여기 그려져 있는 만큼 5원, 3원, 4원 내시면 되고, 여기 능력은 패시브 또는 뭐 일회성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설치. 자, 크레인 설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투타임이고 크레인 설치도 비용 되는 만큼 하실 수 있어요. 비용 되는 만큼 5원, 10원, 15원, 20원. 자, 크레인을 설치하면 뭐가 좋으냐면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하역을 많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5, 20 여기 찍었을 때는 게임 끝에 승점 5점과 여기 찍으면 게임 끝에 승점 10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창고 구입. 자, 창고 구입. 창고 구입은 내
여기 창고대기 있는데, 자 처음에는 한 칸짜리 창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을 내시고 예, 비용을 내시고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리실 수 있어요. 자 창고를 많이 늘려야만 내 창고에서 상품 주문을 처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내 창고를 이용해 줄 때마다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추가 수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 그냥 파트타임은 자 그냥 노가다틴 거예요. 그냥 3골드 받아요.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추가로 1골드까지 해서 4골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다 턴 라운드를 이제 다 턴을 하면 이제 종료를 하면 패스를 하시게 되면 다음 날이 되고요. 다음 날이 되면 얘네들은 싹 버려주고 새로 3장씩 깔아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해서 자 5라운드에서 승점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이기는 게임. 네, 좀 달아졌죠. 네. 네.